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살펴보겠어요. 첫째가 각자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각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올라가는 자, 두 번째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자예요. 예. 그래서 22절 3절이 핵심 구절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22절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요. 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제 성전을 통한 간접 교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해나 달이나 별 하나만 연구해도 아마 연구한 본인들은 등불이 되어서 꼭 하나님이 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별 하나 연구하고 등불이 되었다면 이 별을 창조하시고 은하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이제 내가 성전인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영광이 있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만국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24절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이제 들어가리라. 자, 만국과 땅의 왕들이 함께 기록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보편성과 탁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평범하지만 굉장히 탁월해요. 그죠? 탁월함만 있어도 안 되고 보편성이 없어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굉장히 탁월한 이제 참 공동체 같아요. 그 영광이 독사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자기 본질을 아는 건데, 인간이 자기 죄를 아는 본질을 알면 하나님을 반사해서 보석같이 빛나니까, 그냥 내가 보석같이 빛나고 있으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면 다 이제 빛과 여러분이 빛이니까 그 밑에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침받은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영광은 그래서 뭔가 하면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한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것인데요. 두려움도 거짓말도 흉악함도 우상숭배도 없는, 어떤 악한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예,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하는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빛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면 이 택하신 족속이고 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